다시 한번 안으로 돌리는 문성원 오랜만에 득점. 자, 6이닝 만에 득점 올리는 TS 샴푸입니다. 먼 거리의 두께를 정말 잘 잡아냈어요. 네. 그러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깥 돌리기 바로 그죠. 연속 득점 이어가는 문성원 선수. 자, 회전을 줄여줬기 때문에 길게 넘어가지 않고 정확히 찾아 들어갔어요. 자, 자세가 약간 좀 불편하긴 한데. 자, 다시 세워치는데요. 자, 이제 따라가는군요. 케이샴푸의 네. 3연속 득점.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을 얇게 시도하면서 안으로 짧은 형태도 있었는데 네. 왼쪽으로 갔어요. 자, 그 이유는 이 다음 장면에 있죠. 빨간 공의 움직임이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원뱅크예요. 자, 좋습니다. 동점을 향해서 성공. 자, 경기 후반에 극적인 동점을 TS 샴푸가 만들어내는군요. 그리고 원뱅크지만 방심하지 않게끔 네. 내공의 속도 잡혀줬고요. 역전 성공. 빠른 템포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성원 선수입니다. 역시 최근에 몰아치는 느낌을 많이 줬던 문성원 선수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역전과 지금 하이런 6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K-더블 방식이기 때문에 마민캄 선수의 좋은 분위기와는 반대로 조건희 선수가 약간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맞아요. 자, 다쳐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역전해놓고 다득점 중이라면 네. 이런 예민한 더블 쿠션도 쉬워 보이는 겁니다.